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 YF 소나타 차량을 한 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차량 옵션도 되게 좋고 완전 무사고에 성능까지 올양호한 그런 차량인데요. 키로수마저 너무 완벽한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 차량의 세부 등급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YF 소나타의 럭셔리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의 차량, 그리고 키로수는 10만 5천 키로. 자, 연식들이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죠. 뭐 1년에 한 만 키로 조금 정도, 만 키로 조금 위로 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금액,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670만원에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자, 지금 외관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기 전에 우선 앞쪽은 깔끔하게 완전히 도색을 다시 하고 나온 완전 최상의 컨디션의 차량, 그리고 또한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차량인데요. 뭐 동일 연식의 동일 키로수 대비해도 무사고인데 전국 최저가 제가 자부하고 있고요. 이제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헤드라이트 쪽 보시면 헤드라이트와 안개등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앞쪽에 도색을 하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릴 쪽과 범퍼 쪽 보시면은 너무 깨끗해요. 진짜 세차 상태 그대로 나왔다고 할 정도로 너무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보조석 쪽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헤드라이트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 85% 그냥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이 사이드 쪽에는 생활 스크래치가 좀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리피터 굉장히 잘 달려있고요. 이쪽에도 뭐 작은 흔치 부패는 적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외관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지금 와, 이건 뭐 어떻게 봐도 전혀 흠집 하나 보이는 게 없네요. 심지어 선바이저의 색깔까지 너무 완벽한 하얀색과 블랙 컬러, 너무 완벽한데 외관은 제가 진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자, 이제 뒤쪽 타이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뒤쪽 타이어도 역시나 85% 90% 뭐 그냥 새 타이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의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이쪽에만 생활 스크래치 앞쪽보다 많이 양호해요. 생활 스크래치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뒤쪽 핸다와 범퍼 역시 단차나는 부분 없고, YF의 뒤태를 보여주시면은, 자, YF라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예전 택시 이런 혹은 렌트카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이 차량 용도 이력까지 없는 차량이고요. 리어 램프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요. 크롬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과 당연히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까지 달려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형차의 트렁크 한번 보여주시면 역시 중형차답게 널찍널찍한 공간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하나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같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운전석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뒤쪽 핸다와 범퍼에는 단차나는 부분 없고요. 진짜 깔끔해요. 이거는 차주분께서 키로수가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주분께서 너무 완벽하게 관리를 잘 하신 차량인 것 같아요. 단 하나만 흠집을 굳이 잡자면 사이드 리피터 바로 밑에 약간의 부패 흔적 하나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상태에 키로수까지 짧고 사고까지 완전 무사고에 성능까지 올 양호한 이 차량, 실내 너무 궁금한데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고요. 가죽 시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상태는 약간 여기 찢김이 조금 있네요. 이런 거는 뭐 보관 저희가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협력사에서 그런 것까지 다 도와드릴 수 있고요. 시트의 전체적으로 사용감들은 쪽 있어요. 이제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주시면 차주분께서 윈도우 커튼까지 되게 세련된 거 달아놓으셨고, 그 아래쪽에 열선 시트까지 구비되어 있는 모습, 그 말은 즉 전 좌석 열선 시트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에 쪽부터 다시 보시면은 당연히 실내등 깔끔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 아래쪽 보시면 2열 송풍구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함께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커플도를 한번 내려보고 싶은데 팔걸이 역시나 깔끔한 상태와 커플도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요 위쪽에 이거 눈치 채셨나? 아까 이제 눈치 채신 분들도 좀 계셨을 텐데 뒤쪽에 썬루프가 있어요. 사즈 썬루프로 달아 놓으셨는데 지금 작동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실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이렇게 열어두시고 개방감 정도만 있게끔 이쁘게 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앞열에 가셔서 시동 한번 걸어보면서 이 차량의 상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실내등 먼저, 지금 이거 제가 좀 어두워서 실내등 먼저 켜놨고요. 이 차량 스마트키 있기 때문에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 버튼 한번 누르만 주시면 시동 일괄로 굉장히 잘 걸리는 모습 확인되시고요. 지금 RPM은 예열되기 직전이라 1000 살짝 위로 들어가 있고요. 실키로수는 여기도 찍히고 있지만 10만 5924키로 확인되시고요. 당연히 전동 시트
네, 전동 시트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1열, 앞열에만 운전석 쪽에만 오토 윈도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과 핸들 스티어링 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요. 진짜 사용감도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양호한 핸들 상태 보여주고 있고, 좌측에는 볼륨 컨트롤과 우측에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그리고 트립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 이제 위에 쪽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아까 실내도 켰을 때 잘 들어온 거 확인들 하셨겠고요. 아래쪽에는 선글라스 수납함과 하이패스 룸미러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밑에 잘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센터페이셔 쪽에는 내비 매립 잘 되어져 있는데, 터치감도 전혀 지장 없이 잘 되어져 있고요. 오디오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역시 아이콘처럼 높습니다. 역시 93.3830. 네, 지금 오디오 소리까지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 아래에는 오토 에어컨 공조기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에어컨 작동 상태 잘 되시는 거 확인되시고요. 바람 올려도 작동 깔끔하게 잘 되시는 모습까지 함께 보실 수 있었고, 현대 중형 차량들은 항상 아래쪽에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넓어요.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제법 다 들어가 있는데, 앞쪽부터 이제 12V 시가잭과 수납 공간, 그리고 기어보 콘솔트 옆쪽에도 수납 공간 하나 들어가 있고, 2구 컵홀더까지, 그리고 전자석 열선 시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앞열 열선 시트 당연히 정상 작동하시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은 1열과 2열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으면 굉장히 넓은 상태 보여주실 수 있었겠는데요. 아까 후방 카메라 말씀을 드렸죠. 후진기어 변속을 해주시면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 엔단 드라이브, 네, 지금 예열이 아직 덜 끝나서 거의 끝났네요. 예열도 지금 계속 변속을 해보고 있는데 꿀렁이거나 튕김 충돌 전혀 없이 깔끔하게 움직이는 모습, 깔끔하게 미션 변속하는 모습 잘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 앞쪽에 나가셔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은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지금 함께 YF 소나타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4기통 엔진임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조용한 소리 내시는 거 같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차량 세부 등급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F 소나타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2년식에 키로수는 10만 5천 키로가량 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죠. 거기에 완전 무사고의 성능까지 올 양호한 이 차량의 금액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670만원에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뭐 눈썹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안개 등까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계시더라도 상담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준민 대리입니다. 필승!